안녕하세요. 부산 아트 센터입니다. 자, 항상 요 보여드리는 요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스윙글, 아, 우리 댕글 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시술 내용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케어를 끝낸 상태예요. 러프 버퍼를 이용해서 조금 센 부분 있죠? 백그릿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퍼기 때문에 백그릿이라 그래서 엄청 센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백그릿을 이용해서 일단 에칭을 내줍니다. 만만하게 이쪽으로 손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각도가 안 맞네. 왼쪽 옆을 이렇게 없앤 다음에 자, 더스트 브러쉬 이용해서 털어줍니다. 그 다음에 키친페이퍼 이용해서 닦아주는데 키친페이퍼가 잠시만요. 키친페이퍼를 딱 이용해서 이제 우리 손톱에 있는 유수분기 제거를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프라이머 사용해서 손톱에 유수분기 더 한 번 더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뭐 손톱이 조금 뜨거나 이래도 안에 약간의 방부제 역할 같은 걸 하니까 전혀 이제 곰팡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겠죠. 그러고 저는 끝에 잘려나가는 부분에는 본드펜을 사용을 해줍니다. 손톱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쪽에 나중에 잘려나갈 부분만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더는 항상 말려줍니다. 그래서 꼭 날라가고 나서 발라야 돼요. 손톱에 스미고 나서 발라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말랐거든요. 자, 저희 필소구 베이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괜찮아요. 자주 뜨지도 않고 그래서 고정력도 너무 좋아서 유지력이 저희는 샵이 한 달 정도 가는데 그 유지력을 얘가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그 전에 사용하던 것도 되게 좋기는 했거든요. 베이스가. 근데 그 베이스를 이제 조금 흐르는 약간 제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바르기가 어려웠는데 얘는 고정력이 이제 많이 좋고 또 저희 제품이다 보니까 훨씬 더 믿고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는 또 이제 약간의 두께감이 빨리 생겨서 저는 항상 손님을 해주고 나서 그런 두께 오버레이를 좀 채워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두께감이 빠르게 생기니까 훨씬 더 시술 시간이 많이 이제 줄어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발라주고 큐어할게요. 큐어는 금방 되니까 뭐 한 15초, 20초만 해도 돼요. 뺄게요. 자, 하고 나서 우리 댕글을 달 거기 때문에 밑에 뭐 많이 화려한 그런 디자인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화이트 바를게요. 잘 보이시죠? 제가 카메라를 찍으면서 하니까 옆에가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화이트 바르고 큐어 할게요.
화이트 같은 경우나 이런 컬러 있는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간을 한 30초에서 40초 정도는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얘가 제대로 들어가니까. 그러고 저희 이제 이번에 나온 보트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잠깐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연결해서 이제 하도록 할게요. 일단 흰 색깔 원코트 했었고요. 투콧 들어갈게요. 위에다가 샤이니지랑 이번에 나온 허니콤을 사용을 할 거라서 이렇게 화이트 발라주고 큐어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스톤이 올라가니까 조금 은은하게 해볼 텐데 한 20초 정도 하고 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바로 샤이니지 하셔도 상관없으시고 저는 이제 핀소굿 이용해서 글리터를 좀 넣어보려고요. 이렇게 중간에 넣는 것도 상관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핀소굿 발라주시고, 네, 저희 콘툴 이용해서 끝에 살짝 찍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너무 튀지 않는 서클 모양을 사용을 해서 색깔을 청색이랑 보랏빛이 나는 아이. 보라가 완전 나는 게 아니네요. 약간 연보라가 나요. 허니콤이랑 약간 섞어서 이렇게 올려볼게요. 세모까지 섞으면 좀 너무 모양이 많은 것 같으니까 서클이랑 이렇게 허니콤만 섞어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반짝임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글리터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는 글리터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이렇게 반짝이지 않고 약간 그냥 비닐 같은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반짝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 위에다가 필소굿을 한번더 살짝 엎어서 얘네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양을 조금만 해도 얘가 완전 쌓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필소굿이 사용하기에 되게 좀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뭐 인스타 이런 거 보면 뭐 핏이 좋다 뭐 여러 번세번 이렇게 뭐 쓰리콧 하는 방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꼭그 쓰리콧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손톱 자체 모양이 이쁘다라는 거니까 그건 참고를 하셔야 되시고 꼭세 번을 발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레이어드 해서 사용도 가능하시다는 거. 네,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봤을 때 거의 요철 없이 다 커버가 돼요. 보이시죠? 거의 요철이 없어요. 얇아요, 허니콤 자체도.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저희 마일드에서 마일드 살짝 사용을 해줄 거예요. 위에다가 약간 덮이도록.
이제 너무 많은 양을 하면 밑에 있는 허니콤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만 덮이도록만 이렇게 조금만 양을 써서 이렇게 하면은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요. 약간 너무 닦는다는 느낌보다 살짝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안쪽에 허니콤이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조금만 큐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와서 한번더 털어줍니다. 가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털어줘서 삐죽삐죽 나가는 애들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번 더. 베이직실을 사용하셔도 돼요. 베이직실 사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두께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필수붓을 사용해서 올리셔도 돼요. 점도가 있다 보니까 약간 눌러서 발라주셔야 되세요. 약간 이렇게 바르고 나서 하이 포인트가 약간 모자란 것 같으면 중간에다가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또한번더 중간에다가 이렇게 올려줘서 얘네가 분산이 살짝 되도록 만들어 주셔도 돼요. 얘는 셀프 레벨링이 이제 잘 되니까 살짝살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옆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쁜 핏이 나올 수 있도록. 처럼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뭐두번 이렇게 바르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필소굿이 장점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톱까지 갔다가 얘가 열이 끝까지 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얇으신 분들도 손톱에 많은 그런 데미지가 없이 열감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할수 있어요. 지금 바르는 거는 이제 하드 논 와이프 탑젤입니다. 때도 많이 타지도 않고, 그다음에 눈아이프 같은 경우는 꼭 바르고 나면은 이렇게 약간 광도 좀 죽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이제 찾고 계시는 탑젤 중에 하나예요. 자, 요 큐어 하는 동안 마지막 큐어라서 조금 많이 큐어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요 악세사리를 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큰 고리로 되어 있는 애랑 요 작은 고리 하나 벌어져 있는 애, 그리고 요렇게 정체모를 하나 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얘가 요렇게 돼가지고 끝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요 아이랑 같은 아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이거는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이거는 얘 단독 하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를 다른 애들하고 또다 같이 사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스톤이 이거 하나만 달랑 붙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렇게 본체가 있었고 여기에 하나가 달려 있었는데 걔를 제가 지금 뺐어요.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를 뺐고, 그러고, 요거 원래 하나가 지금 들어있었고, 그죠? 요거 하나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있었고, 얘 있었고, 그러고, 그 정체모를 하나에 얘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제가 지금 저희 요렇게 얇은 체인이 있어요. 저희 그 다이아미에서. 진짜 얇거든요? 그래서 그 얇은 체인을 지금 요렇게 구멍이 난 악세사리가 있거든요. 이 구멍이 난 악세사리를 여기 끝에 달았어요.
글루로 고정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래,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끼우고 하는 거 보여드리기가 되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끼워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루로 저희 파츠 글루를 이용해서 이제 끼워가지고 고정시키면 얘가 플라스틱이라서 확 녹아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얘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서 쓰시는 거거든요. 얘를 하나만 이렇게 딱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다가 달아볼 건데, 일단 달려고 하는 부분에 입층을 살짝 내세요. 저는 애칭을 내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탑젤로 한번더 마무리를 해드려요. 자, 털어주고요. 손님을 할 때도 이렇게 고정을 딱 시켜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얘가 앞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달릴 거거든요. 이렇게 달릴 건데, 이 아이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달리도록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큰 화면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요거 저희 공구도 이렇게 니퍼 같은 걸로 하면 얘가 끝이 막 찌그러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찌그러지는 이런 공구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사용을 해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걸어 볼게요. 너무 길면 안 이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손을 잠깐 치울게요. 이렇게 걸어서 여기에다가 걸어주고, 이게 이렇게 뭐 똑딱똑딱 되는 거면 딱딱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약간 저 혼자와의 싸움이 필요한 거라서 그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리 해놓은 거였거든요. 여기를 이건 사실 뭐 손님들이 많이 한다기보단 네일리스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턱 꽉, 꽉 조여서 조아놨고,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다가 손톱에다가 이렇게 달 거거든요. 이렇게 달 건데,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구멍 낸 것처럼 아까 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애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싶으면, 이렇게 달고 싶으면 이 아이 길이를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달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보단 저는 이제 얘를 달 거라서, 얘를 이제 달 거기 때문에 얘를 끊어버릴 겁니다.
야이를. 이 체인은 이제 따로 다시 또 쓰는 거예요. 다른 데 쓰면 되니까 이제 얘를 끊을 거예요.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돼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이 아이를 여기다가 달아서 해도 되기는 한데 이제 저는 달아가지고 한번 데코를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얘를 이제 달아볼게요. 글루는 저희 울트라 파츠 글루를 이용해서 약간 많이 놓듯이 하고, 자, 달때 방향을 잘 봐야 돼요. 방향을 잘 보고,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하는 방향을 보고, 여기에다 글루 드라이를 뒷면에 살짝 뿌려줘서, 아래쪽에는 붙으면 안 되니까, 내가 붙으면 안 되는 부분을 들고, 넣어서 붙여줍니다. 얘를 드는 이유는 밑에 고리가 글루에 붙으면 달랑거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 삐딱하게 내가 일부러 놨거든요. 글루 드라이를 뿌린 상태에서 얘를 붙인 거기 때문에 얘가 빨리 붙어요. 이렇게 일단 붙였습니다. 이렇게 달리게 붙이고, 그런 다음, 이 아이를 많이 달랑거릴 수 있게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려고 해요. 고리가 여러 개가 되어야지 좀 많이 달랑거리기는 해요. 보면은 얘를 이렇게 달아줘도 되고, 이렇게 달아줘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달고 여기에 이렇게 감아줘도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뭐 감아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제 큐티클 라인, 여기 큐티클 라인에 이렇게 감아서 얘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큐티클 라인에 해가지고 얘가 뭐 여기서 또 다른 스톤을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같이 내려와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얘를 이제 여기에 달기만 그냥 할 거거든요, 오늘은. 그러면 요렇게 지금 닿잖아요. 여기에 살짝만 요렇게만 달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는 스톤이랑 이런 거 붙여서 나중에 데코를 할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살짝 올려서 여기 끝쪽만 붙으면 되니까 약간만 흘려놓고 얘를 끝에만 이렇게 붙을 수 있게. 붙었거든요. 하고 고정시키고 글루 드라이 뿌려주고, 그런 다음에 망니퍼 같은 거 있으면 망니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망니퍼를 또 가지러 가야 돼서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잠깐만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달랑달랑. 아, 이게 정면에서 봐야 더 이쁜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그냥 카메라를 세울까? 이렇게
좀 돌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달리는데, 아, 안 보인다. 일단 이건 제가 제 인스타에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릴게요. 제 인스타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제 스톤을 붙일 거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저희 핑크가 있어서 그거를 좀 찍어서 올릴까 하거든요. 핑크 스톤인데 진짜 이뻐요. 완전 너무 귀여워가지고 캔디. 이거 핑크 캔디여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어차피 여기 지금 큰 게 올라가 있어서 작은 걸로 데코를 하면 이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루를 발랐어요. 글루를 바르고 얘를 핑크 캔디를 여기다가 올리고 고정을 한 다음에 저희 여기 주얼리 박스, 주얼리 박스에 있는 아이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골드색 볼이랑 이런 걸 좀 넣을 예정입니다. 글루를 발라서 골드 참 원하시는 거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 안에 이쁜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골라서 올려주면 돼요. 주얼리 박스 정말 유용합니다. 손님들한테 쓰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 안에 또 얘도 들어있거든요. 얘는 뭐 많이 보셨을 건데 약간 하얀 빛나는 아이인데 이게 카메라 각도를 생각하면서 얘를 잡아야 되니까 더욱 안 잡혀요. 자, 이렇게 올려주고 글루로 한 번 더. 얘는 백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덮어줘요. 살짝만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글루 드라이 살짝.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저희 필소 붓을 이용해서 옆에 메워요. 필소 붓으로만 해도 되기는 한데 사실 손님을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정말 단단하게 한다고 단단하게 했는데 안 되는 손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같이 사용을 하기를 권장을 드려요. 저는 그래서 1번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앞쪽에 이렇게 있는 거를 채워줘요. 그래서 밑에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얘 연결한 거 있죠? 요 초록 색깔 요거 시작되는 부분까지 잘 메워주세요. 넣을게요.
지치지 않게. 저는 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쁘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덜 메워도 되고, 진짜 이쁘게 하려면은 사실 뭐 빛깔 살아있게 그렇게 만들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손님들은 떨어지고 이런 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걸 겨냥해서 항상 방송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고 저희 하드 노 나이프 탑젤 옆에다가 짜서 아까 전에 갈았던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필수구 발랐던 부분, 그러니까 스톤이 붙지 않도록 주의해서 옆에다가 채워주세요. 저도 손님을 이렇게 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한달 이상씩 유지를 해요. 약간 제가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고 그렇게 손님들한테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실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이아미 신제품이 나오면 전 저희 손님들한테 다 사용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뭐든 이런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뭐 그냥 신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뭐 그냥 좋다, 뭐 그냥 좋으니까 써봐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내가 손님한테 써보고 약간 그거에 대한 그 기간도 체크해보고 그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 저도 뭐 손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막 조금 써보고 뭐아 이거 좋아요 써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정말 약간 거짓말쟁이 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전 단골 분들만 좀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도 솔직히 있고 그렇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과 거래를 하면 제가 그분들을 다 챙기기가 또 어렵고, 뭐 많다고 해도 그때 되면은 또 그만큼의 또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의 그 손님들한테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한분한분한분 진짜 다이아미 재료 잘 써서 다이아미 재료 많이 쓸수 있게 만드는 게또제 일이니까. 하고 이렇게 앞선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다실 수가 있어요. 되게 이쁘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이 핑크 컬러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주문도 한번 해봐주시고, 제 전화번호는 항상 알려드렸다시피 그 메인에도 적혀 있고, 저희 거기 인스타도 이제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